일 좀 조금 줄일 수 없을까? 다 살았으면 걱정할 거 없슈.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아침에 일어나면 끙끙거리요. 또 일이 즐거운 거예요. 일이 즐거웠고. 못 말리는 일 중독 시어머니. 이제 지금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남들은 지금 이 나이에 다 기반 잡아놓고 편안하게 살 나이에 저는 이제서 돈을 벌고 있다니까요. 나이 60이 넘어서야 돈을 벌기 시작했답니다. 호야, 엄마 이러고 올게. 집안 살림은 온통 며느리 차지. 일주일 동안 다 일해요. 너무 바빴어요. 바쁜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외롭다는데요. 뒤늦게 인생 2막을 열 수밖에 없었던 시어머니의 사연. 고맙습니다. 아이고. 두 명의 시어머니를 13년 동안 모시고 살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내가 선뜻 이렇게 모신다고 하니까 나는 당황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으로야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고부가 처음으로 함께 떠난 힐링 여행. 야, 너랑 이제 같이 여행하기 너무 좋구나. 의외의 순간이 가득한 이곳에서 고부가 지친 일상을 벗어납니다. 네. 앞으로 건배합시다. 네. 건강을 위해서. 못하이다. 요. 엄마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이 여행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파주로 오늘의 고부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어? 이건 시상식 때나 보는 레드 카펫인데요. 이게 왜 여기 있을까요? 고부는 안 보이고 시아버님만 땀을 뻘뻘 흘리며 카펫과 씨름을 합니다. 중요한 손님이 오시나 봐요. 며느리까지 관객으로 같이 하고 마침내 기다리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아이고, 아니 이게 뭐예요 대체? 어? 뭔 일이냐 이게 뭐야? 당신은 우리 삶의 주연입니다. 환영합니다. 수고 많았어요. 아, 이거 뭔 날이에요? 날마다 좋은 날이지. 왜 수고했어요. 아이고, 영 부끄럽구만. 아이고.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가지 내가 준비를 했어. 그동안에 내가 꽤나 당신 모르게 그 연습한 게 있었거든. 뭐요? 짠!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한동안 연습하면서 준비했다는 거 모르지? 이거 연습을 많이 했어. 아저씨가 좀 들어봐. 호호, 아버님 노력만큼은 인정할게요. 많이 성공했는데요? 불협화음이야, 끝이야. 아... 내가 그동안 연습을 많이 못해가지고 여보, 이 정도밖에 못해. 고맙습니다. 아이고. 애썼어. 무척 아이고. 더웠지? 네. 아이고, 우리 화이도 예, 맛있었어, 오늘. 아, 수고. 우리 다 같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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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때로는 제가 당황스러울 때 많아요. 아유, 저는 약간 이벤트를 되게 싫어하는 편인데, 남편은 또 그런 걸 좋아하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정말은. 등반보염과 하도매정염무어, 다양마관, 왜 보이면 아이, 왜 귀여워요? 남편 아이, 하이, 화잉허, 안녕허. 우리 가정에 그 윤활유 역할을 좀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항시 똑같이 흐름이 있으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살짝 변화를 주면 또 새로운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가끔 합니다. 이날 저녁 다섯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결혼 4년차 화이 씨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화이야. 네. 오늘 어떻게 지냈니? 잘 됐어요.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 주연이도 잘 놀고? 네. 아직 주연이 아직 뭐 안 못 아직 거냐? 안 걸어요. 네. 아직 안 걸어. 한 발만 뛰면 되는데 한 발을 못 뛰네. 화이야. 네. 요즘에 뭐요? 저 공부하잖아. 운전면허 뭐 한 다음에 네. 공부한 다음에
할만하냐? 물론 공부했어. 조금 했어. 네. 너 운전면허 따가지고 뭐 하고 싶어? 회사 다니. 오. 네. 독립할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죠. 올해 그 면허 따려고 계획을 하는 거니? 네.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분가하기에 앞서 취업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날 몸이 정염남이 즉 서울에 정염고등 와요. 내년 서울에 정염고등 와요. 정염보다 정염이 남이 생활 서울에 착나 홍도 원이나 염원이 남양 정염이 서울에 nuôi con cũng cần nhiều tiền đấy nên là cũng phụ chồng em nuôi luôn. Với lại nếu mà làm được nhiều ấy thì cho cũng muốn cho bố mẹ đẻ với lại bố mẹ chồng một ít. Hôm nay là 세상 취업 경쟁이 심하고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 안 되면 힘을 얻기가 참 어려운 시대 아니겠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못 찾아갖고 막 힘들 때 버거울 때. 혹시 이제 그런 일 당하면 얘들이 어떻게 헤쳐나갈까 좀 그런 게 조금 걱정되죠. 의욕 넘치는 며느리가 걱정되면서도 서 여사님이 바쁜 시간을 쪼개 손녀를 돌봐줍니다. 며느리가 마음 편히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엄마. 아? 또 문제도 있어요. 엄마 좀 뭐라고 이거 고속도로에서 진출하러 간다. 올바른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이거 1번 넣기네. 1번. 그다음에 감속차량 속도계를 보는 속도를 주세요. 3번. 그러니까 3번. 해보세요. 막간 과외도 해주신대요. 맞지 엄마? 맞았지. 네. 엄마. 진짜 이랬는데? 엄마, 그거 너무 어려워. 엄마. 머리 아파요. 아니, 원래 운전면허가 네. 쉬운 게 아니지. 근데 굉장히 필수적이야. 살아가면서 운전면허 없으면 요새는 아무것도 못 가요. 아무데도 못 가고 일도 못 해요. 거의 교통이 이렇게 복잡하고 차가 없는데 일 빨리 가야 돼요. 그런 운전 못하면. 직장 생활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서 여사님이 며느리에게 존댓말을 쓰시네요. 싸움도 덜 하게 돼요. 그리고 약간 또 친근하고 자기를 존중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가끔 쓰는데 맨날 쓰는 건 아니고 그냥 가끔 나와요. 근데 또 지금 아기가 태어나니까 아기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애기한테는 더 존칭어를 더 많이 쓰고 며느리한테도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는 마음이지, 존중해주는 마음. 감히 mình vẫn được quan trọng, không không kính ơn thì nghe nó hơi san hơi hơi san nặng một tí mà được nghe những cái từ ấy thì cảm thấy mình vẫn được ý là mình vẫn là con dâu mà vẫn được sự tôn trọng của bố mẹ chồng. 지금 무슨 일 하고 싶어? 그래도 그냥 회사 다니. 회사 다니고.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 회사를? 할 수 있어요 엄마 믿어. 전에 해봤어? 네, 해봤어요. 일주일이요?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이 뭐 어떻게 해? 전에 해봤어. 그래도 어떻게 직장 들어가는 건 두렵지 않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응? 또 있어. 이제 주연이 좀 이렇게 크면 직장을 해야겠지. 벌써 3년은 살았나 보다. 근데 너희끼리 살고 싶은 마음 있지? 네, 있어요. 그래? 네, 아니, 그래도 일단은 둘이 애기들하고 같이 사는 게 재밌지.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른 언니들을 보면 다 벌써 다 한국에 와서 자리 잡고 좋은 아파트도 사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하면 돼. 그러니까 둘이 벌어서 얼른 집도 장만해갖고 이제 둘이 좀 재밌게 애기들하고 살아보는 것도 좋지 뭐. 아무튼 열심히 하면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열심히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서 여사님이 내심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너네들이 고생 안 하려면 우리 집에서 최대한 있다 가는 게 좋겠다. 너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애들이 뭐 이렇게 사네 못 사네 이런 것들도 막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어머니들 같지 않고 진짜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 그건 될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그래서 제가 좀 마음 편안하게 기쁘게 항상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항상 가족 걱정뿐인 시어머니. 아이고 손 좀 봐. 이란 참. 서 여사님은 방문 요양 보호사로 일하는데요. 이날은 뜨거운 걸 만지다 다쳤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괜찮습니다. 정말 막무가내로 할 수가 어디가 있어 그래. 혼자 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진짜 조심하고 우리 나이 되면은 한순간에 금방 다 나왔어. 금방 무너지더라고. 당신이 뭐 맨날 청춘인 줄 알아. 괜찮아요. 이제는 할머니야 할머니. 다 살았으니 걱정할 거 없슈. 아니 지금 요즘에 부쩍 좀 일이 많아가지고 당신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자꾸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일 좀 조금 줄일 수 없을까? 이제 막 손녀도 보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어깨가 괜찮구만. 아니 이제 아픈 빈도가 점점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 이제 안마 좀 하고 그럼 괜찮습니다. 아니 맨날 괜찮다고 하면서 예? 여기 쑤셔 저기 쑤셔 그러는데 그 남편이 진짜 뭐 해줄 것도 없는데 그 일이라도 좀 조금 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괜찮다고 하면 어떡해. 아니 나만큼 안 하는 사람 어딨어요. 아이고 정말. 아니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아니 지금 당신 나이가 한가 보고도 넘었어. 그런데 자꾸 아이고. 괜찮다고 하면서 봐봐 여기 아파 아침에 일어나면 끙끙거려. 글쎄 우리 한국 사람들 안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잖아. 결혼 40년이 지나도록 서로를 살뜰히 챙기는 두 사람. 그동안에 갱년기로 정말 고생했고 또 어머님들 당신이 참 잘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러네. 사실 부부에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서 여사님이 뒤늦게 만난 남편의 친어머님을 같이 모시겠다고 하면서 13년 동안 두 분의 시어머니를 한 집에서 보살핀 겁니다. 한 집에 어머님이 계시는데 또 다른 어머니를 같은 집에 모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선뜻 이렇게 모신다고 하니까 나는 당황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으로 야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항시 마음에 빚진 자가 돼. 같이 살아보지 않는 그 남편이들 좀 안쓰러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막 차 탈지를 모르는데 순창에서 곡성까지 어린 나이에 차 타고 그냥 갔대요. 가가지고 막 엄마를 찾으러 가고 맨날 만나러 가고 그럼 얼마나 같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을까 이런 마음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지만 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지 어릴 때부터 못 살았어도 그 짧은 인생 살면서 다 자기의 그런 욕망을 다 잃었을 거예요. 저희 남편이 우리 집에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는 거야. 그냥 너무나 혹사하는 것 같아. 아 그래도 일단은 좀 집 사는 데라도 좀 조금이라도 버텨줘야지. 내가 일을 해서 근데 우리 사는 건 걱정 없는데 이제 애들도 지네들이 밑바닥부터 딱 시작을 해야만이 또 잘 살 수 있으니까 아직 조금 막 그냥 시어머님을 보내드리고 서 여사님이 이제는 아들 내외를 돕고 싶은 거죠. 애쓰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부모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힘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도 똑같아. 아내 못지않게 걔네들이 분가를 할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요. 어머니 계실 때는 아무래도 한 분이 치매라서 어머니를 케어를 해야 돼서 많이 못하고 그래가지고 일을 못했죠. 이제 직장 생활도 못해보고 저는 돈을 못 벌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짧아요. 지금 이 돈 번 게 돈 벌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었어요. 남들은 지금 이 나이에 다 기반 잡아놓고 편안하게 살 나이에 저는 이제서 돈을 벌고 있다니까요.